국내외 업체들이 다양한 신차들을 선보이는 부산 국제모터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개막한 이번 부산 모터쇼에선 한국 GM의 크루즈 등 하반기에 시장 공략에 나설 신차들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쌍용 자동차의 SUV 렉스턴 W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엔진의 힘을 15% 이상 키우면서도 연비는 좋아졌습니다. 연비가 2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3점식 그 프레임으로 돼 있어갖고 차가 안전하고. 르노 삼성은 내년 초에 출시할 SM3 양산형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기존 아반떼보다 힘을 키우고 디자인을 날렵하게 바꾼 아반떼 쿠페를 선보였습니다. 준중형 중에선 크루즈의 디자인을 개선한 한국 GM의 크루즈 더 퍼펙트가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쉐보레의 마이링크 시스템이 새로 탑재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7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th no doubt, we are putting Chevrolet, we are putting the 2013 Cruze on a step forward, a notch above what we have regarding internet connectivity and the mobile connectivity into the Chevrolet brand. 이번 모터쇼에선 미래를 위한 사업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한국 GM은 인천 부평의 디자인 센터를 내년까지 2배 이상 확장해 디자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자인 센터는 최신 디자인 설비와 업무 환경을 갖추고 글로벌 GM의 다양한 개발 업무를 맡게 됩니다. We'll get this building expansion ready by the end of calendar year 13, allowing this way that new engineering development work, mainly on the design front, come to the Korea, where GM Korea will continue playing extremely and even more. 외국 업체들도 부산 모터쇼에 신차를 대거 출품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형 세단인 신형 파사트를 3천만 원대 후반에 내놨고 벤츠도 기존 모델보다 800만 원 낮은 가격에 뉴 M클래스 SUV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부산 모터쇼를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전으로 활용하면서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173종의 신차가 공개됐습니다. 한층 몸집을 불린 부산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